네, 가수 홍진희 형 씨의 깜찍한 바다라는 무대 저희 잘 봤습니다. 네. 아마 많은 선수들이 홍진희 형 씨 다음에 어떤 남자 가수가 나올까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년에 믿고 다른 남자 아이돌 가수나 또 남자 네. 가수들이 나오기를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상은 K1BG 티업비전 상금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이 상은 올 한 해 가장 많은 상금을 받은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이죠. 시상은 K1BG의 강춘자 수석 부회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6 KLBJ 대상 시상식 KLBJ 티업비전 상금화 수상자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남다른 경기 운영 능력, 호쾌한 장판이 덮쳐진 강력한 쇼트게임 능력, 강한 중심으로 승패를 뒤집는 KLBJ 투어의 승부사 KLBJ 상금화 박성현. 네, 2016 KLBJ 대상 시상식 KLBJ 상금화 수상자는 박성현 프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올해도 정말 놀라운 기량을 보여준 여러 선수들이 시즌 최종전까지 신인왕 타이틀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였었습니다. 마지막 대회인 ADT 캡스 대회에서도 끝까지 신인상을 과연 누가 받을까 정말 알 수가 없었는데요. 마지막에 드디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2016 KLJ 대상 시상식 NH 투자증권 KLJ 신인상 수상자는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단 한 번뿐인 신인상을 거머쥔 거범근 신인 매 대회 꾸준함을 무기로 신인답지 않은 경기력을 선보인 그입니다. NH 투자증권 KFC 신인상 이정은. 네, NH 투자증권 KFC 신인상 수상자는 이정은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립니다.
고진영 프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4월 KG 2대1의 레이드 서브로서 시작으로 실험의 BMW 레이드 챔피언십 우승, 2월에는 메이저 대회 하이즈즈 챔피언십 우승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2016년은 고진영 프로의 회학적 어린 다음에인데요.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진영 프로에게는 트로피 영상으로 1,000만 원 상당의 40년산 발렌타인 위스키, 200만 원 상당의 카스터 화장 상품권, 그리고 화이트 골프 화장품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2016 KMJ 대상에는 고진영 프로가 상을 받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 촬영 진행하고요. 시청자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꽃다발을 전해주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세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고진영 프로에게 대상 수상 소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진영입니다.